여기를 처리했나? 다 했나? 프로그레스 체크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doing? 그쵸? 또 어디 하는지 또 모른다, 그쵸?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 am making Making pizza pizza for for dinner. dinner. Wow, You are really really good good at at cooking. cooking. 그래서 둘중 뭐? 그래서 요리하는 거. Thank you for saying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애 얼굴이 안 좋아? Is something Something wrong? wrong? 저 뭔가가 기니라고 묻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해야만 한다란, 여기 to가 있으면 해야만 한다란 표현으로 당연히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그래서 영어로라는 표현은 in English죠. 영어로 해야만 돼. 이렇게 얘기했고요. 펜이 왜안 나타나나? 됐나? 와라 다시. 오케이, 그래서 걱정 마. Don't worry. Don't be. Yes, don't be worried. 이렇게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죠. 뭐 해라. Practice 해라. 무엇을? 그렇죠. 너의 연설을 어디서? In front of your family. I'm sure that you'll do a good job. I'm confident that you will do a good job. 그랬더니, thank you. I will try. I practice singing. 그렇죠. 이거, 저, 한번 해보겠다라는 표현이었어, 이거. 한번 해볼게. It은 뭐 대신 왔다. 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되셨어. I w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It's my speech. 대신 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누구든 잘하는 게 있다라는 표현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잘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하는데, 넌뭐 잘하냐? 그랬더니 난 이거 잘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뭔가 잘하는 표현인데, 이 세상에 잘하는 게두 개밖에 없습니까? 안녕.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잘하고요, 얘기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럴 때 쓰는 구조가 딱 뭐라고? Some, the. 절대로 여기 더 쓰면 안 된다. Others 안 하고 싶어. 여기 people 이런 게 있으면 other가 다른이라는 뜻만 해야 되기 때문에 other people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Others people은 안 됩니다. Others 할 때는 그러니까 others일 때는 other가 명사의 복수형인 거고, other people 할 때는 형용사인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 만들어. Others는 형용사가 안 되기 때문에 others people은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병렬 구조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든 뭐든 잘해요.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림 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노래 잘해요라는 표현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Some people Are are good good at at drawing. drawing. Other Other people people are are good good at at singing. singing. People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없앤다면 이때는 Others. others are good at singing.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Some other 또는 some others 절대로 더 쓰지 말아라.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는 뭘 잘하는데? What are Are you you good good at? at? 그랬더니 I am good at playing Playing the the guitar. guitar.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오케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 문서가 변경돼 버린다고. 다음 여러분도 후배들을 괴롭힐 자료를 남겨둔다면 이건 다 없애줘야지. 이제 1과 시험이 시작될 거거든요. 오케이. 네? 왜요? 우리 1과 시험 수업 다 했으니까 이제 시험 쳐야지. 수업 같은 거 에? 뭐래? 이때까지 수업이었습니다. 자, 시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어휘 파트 시험 칠 거고요. 어휘 파트 복습해 놔야 되겠죠? 일과 단어, 영역 풀이 속 단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대화 파트, 표현 파트겠죠? 표현 파트 다음에는 문법이겠죠? 그쵸? 문법 다음에는 본문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한번더 어휘, 표현, 문법, 본문 두번 이렇게 할 거고요. 처음에 첫 단계는 좀 쉬운 문제 나갈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두번친 거죠. 세 번째
세 번째 회전에 전체 섞어서 단원 평가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네, 그렇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 파트 한번 공부해 봅니다. 뭐라고요? 예, 단어 파트. 이건 이제 간가? 리더스 뱅크, 아니 리더스 뱅크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공부하고. 뭐 거기 있는 거 봐도 좋고요. 뭐 하는 거 봐도 상관없습니다. 규현아 알겠지? 이제 시험 시작이야. 단어 파트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